정부가 백신 주권 확보와 신약 개발을 위해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및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규제 혁신,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 백신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에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등을 미착 지원하고 정책 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